당신 정말 이대로 상훈이 포기할 거야? 아,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대로 정말 부모자식 인연 끊겠다고? 그렇다고 법적으로 부모자식 인연 끊어지지 않습니다, 장모님.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래? 응? 상훈이가 우리 평생 안 보고 살면 그게 인연 끊어지는 거지. 아, 법적인 게 다 무슨 소용이야? 내가 내 아들 못 보게 생겼는데? 아니, 전 장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. 내 걱정 덜어주고 싶으면 자네 전천을 설득해서 여름이 내려오라 하지 그래? 하긴 내 손주 외국으로 빼돌릴 생각한 자네한테 내가 뭘 바라겠나? 아, 엄마 다 끝난 얘기 왜 또 꺼내고 그래? 하도 괘씸해서 그래, 괘씸해서. 그걸 또 무슨 소리야? 글쎄, 한서방이 자기 전처랑 여름이 외국으로 나가 있으라 그랬대. 우리 소송 피해서. 자네 이거 사실이야? 장인어른도 어제 처남 얘기 들으셨잖아요. 여름이 지킨 게 금이라고. 그래서... 저기, 저는 그냥 상원이랑 금희 씨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, 오빠. 고모. 고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? 말 안 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? 조용히 들하고 밥들이나 먹어.